7월 4일 하루요야.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꼭 계획한 것을 지키고 공부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를 본다.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는 유튜브만 본다. 오늘은 꼭 공부하기로 다짐했는데 오늘도 지키지 못했다. 한 것도 없는데 잠이 와서 3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일어나서는 또 유튜브도 이젠 질렸는지 이번에는 게임을 한다. 자기 전에도 유튜브를 보다 나는 잠에 든다. 나는 유튜브의 노예인 것 같다. 내일 보자. 7월 5일 하루요야. 전날 낮잠을 많이 자서 나는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은 유튜브가 전부이다. 그래도 오늘은 낮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 편집을 했다. 장족의 발전이다. 역시나 낮잠 한번 때려주고. 오늘은 드디어 공부를 시작했다. 30분 정도의 공부를 마치고 나는 게임을 켰다. 오늘도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영상 편집과 공부를 시작하는 데 애를 두며 잠에 들었다. 내일 보자. 7월 6일 하루요야.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일찍 잠에서 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다. 일어나서는 영어 기사를 읽고 영상 편집을 하고 개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도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나는 조금씩 이런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한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다. 내일 보자. 7월 7일 하루요야. 평소와 같이 나는 일찍 일어났다. 일어나서 영어 기사를 읽고 영상 편집을 했다. 유튜브 조회수가 0이 나와서 유튜브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이후 개발 공부를 조금 하고 안경을 새로 맞췄다. 오늘도 유튜브로 시간을 때운다. 오늘은 8시쯤 잠이 들었고 쭉 잤다. 내일 보자. 7월 8일 하루야. 요즘 일찍 일어나기는 하는데 잠은 12시간씩 잔다. 우선 일어나서 영상 편집을 하고 영어 기사를 보는 거는 익숙해진 것 같다. 하지만 유튜브를 보는 것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개발 공부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한참 부족하다. 짧은 공부를 마치고 유튜브를 보고 잘 준비를 한다. 내일 보자. 7월 9일 하루요야. 잠은 여전히 12시간씩 쳐 자지만 오늘의 나는 공부를 좀 했다. 물론 이 공부의 양도 남에겐 적은 편이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 개발 공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앱을 만들어 봤다. 그리고 앱을 앱스토어에 출시했지만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거절당했다. 다음엔 꼭 합격해야지. 나 조금 성장했을지도. 내일 보자. 7월 10일 하루요야.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될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었다. 평소처럼 일어나서 영어 기사를 읽고 영상 편집을 하고 개발 공부를 하는 것은 동일했는데 웹툰에 빠져서 하루를 그냥 날려버렸다. 7시간 정도를 그냥 웹툰만 보고 하루가 지나갔다. 사람은 역시 변하기가 힘든가 보다. 다시 태초 마을이다. 다시 시작하자. 내일 보자. 7월 11일 하루요야. 요즘 점점 공부하는 시간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왜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 거야? 할 것은 정말 많은데 재미있는 것은 더 많은 것 같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 보자. 7월 12일 하루요야.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남들도 주말이 있으니까 나도 그냥 오늘은 쉬자고 마음을 먹었다.
백수도 주말이 필요하다. 이런 자기한 미화를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다. 내일보다. 7월 13일 하루요야.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게임을 시작했다. 너 진짜 왜 그래?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하, 내일은 다르겠지? 내일보다. 7월 14일 하루요야. 이제는 공부는 뒷전이다. 며칠 전만 해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생각도 안 든다. 변해야 하는 것은 하는데 알기만 할 뿐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걸까? 내일 보자. 7월 15일 하루요야. 오늘은 게임을 하느라고 밤을 샜다. 낮에 친구를 만나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그 이후로 쭉 모바일 게임을 했다. 돈도 안 벌면서 현질까지 해버렸다. 환자보다 침대에 더 많이 누워있는 것 같다. 내일 보자. 7월 16일 하루요야. 어제 밤을 새 3시에 일어났다. 오늘은 술 약속이 있어 간만에 외출이다. 술 먹어서 바로 잤다. 내일 보자. 7월 17일 하루요야. 어제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다. 친구들은 인생 걱정, 돈 걱정하면서 사는데 나는 게임 걱정, 게임 캐릭터 걱정하고 있더라. 나도 처음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 내일 보자. 7월 18일 하루요야. 침대가 내 몸의 일부가 된 것 같다. 어느새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이 사라졌다. 미래의 나야 미안해. 언젠가 나도 이 침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일단 오늘은 못 벗어나. 내일 보자. 7월 19일 하루요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느냐 침대인간. 내일 보자. 7월 20일 하루요야. 공부, 운동 당장 할 것은 정말 많은데 나의 하루는 이렇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서 지나간다. 게임을 하는 동안은 아무 걱정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게임을 두고 잠에 들 때면 항상 괴롭다. 내일 보자. 7월 21일 하루요야. 나는 어느새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니, 그냥 말만 하는 사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무기력증이 와버렸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다 하기 싫다. 내일 보자. 7월 22일 하루요야.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 나는 오늘 낮에 산책을 다녀왔다. 귀찮고 덥고 땀도 나고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어봐야 뒤꿈치가 조금 까졌지만 뭐가 오늘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오늘은 편히 잘 것 같다. 내일 보자. 7월 23일 하루요야. 관성의 법칙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겨우 하루 평소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또 평소와 똑같이 살게 된다. 게임하고 누워있고 하는 운동에 오는 숨쉬기 운동뿐. 하, 내일 보자. 7월 24일 하루요야. 방구석 겜창 인생. 이것이 나를 제일 잘 설명하는 말인 것 같다. 누워서는 모바일 게임, 앉아서는 PC 게임. 어쩌면 프로게이머보다 더 많은 시간 게임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실력은 아니지만 내일 보자. 7월 25일 하루요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습관을 기르려고 한다. 하루에 조금씩 30분만이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기로 했다. 오늘은 산책을 다녀왔다. 앞으로 매일 산책을 조금씩 하면서 몸을 움직일 생각이다. 내일 보자. 7월 26일 하루요야. 오늘도 게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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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갔다가 게임하고 게임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루에 영상 편집과 산책 가는 걸 빼면 나는 대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는 걸까?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지. 내일 보자. 7월 27일 하루요야. 이렇게 지내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 같다. 건강검진에서도 지방간이 잡히고 군대에서도 신체 등급 3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살 순 없어서 스쿼시 강습을 예약했다. 예약만 했는데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 내일 보자.
7월 28일 하루요야. 오늘은 가족이랑 근처로 여행을 갔다. 오늘 내가 머무를 호텔 객실이다. 부모님이 내가 너무 집에만 있는다고 근처라도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셨다. 평소에 나였다면 가지 않았을 텐데 에어컨도 고장나 집이 너무 더웠고 게임 패치하는 날이라 게임도 할 수 없어서 따라갔다. 막상 와서 맛있는 것 먹고 호텔에서 쉬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았다.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호텔에서도 여전히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본다. 나도 나중엔 달라지겠지? 내일 보자. 7월 29일 하루요야. 잠만 자도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던가. 속이 뻥 울컥울컥. 어제 여행을 간 호텔에서 마저 자고 나는 집에서도 쭉 잤다. 일어나서는 오늘의 영상을 편집하고 역시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본다. 내일 보자. 7월 30일 하루요야. 나는 학창시절 노는 것도 공부도 다 애매하게 했다. 일진들처럼 친구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범생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다. 애매한 사람 애매한 인생. 내일 보자. 나는 반에 한두 명씩 있는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 얘가 나랑 같은 반이었나? 이런 애가 있었나? 나는 나만 기억하는 학창 시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내가 애매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뭐 하나라도 열심히 해볼걸.